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그래도 역시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장세를 연기는데요. 아침에는 상당히 높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것은 60일선 올라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죠. 보시죠. 추세를 살려놨다고 봐야 되나요? 자,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추세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죠? 자, 긍정의 마인드로, 그다음에 강세 마인드로 아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갔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좀 약했지, 오늘? 예, 간신히 버텼는데 이미 60일을 올라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려지지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리면 이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상향하고 추세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양 대장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역시 하이닉스. 물론 음봉을 만들었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차익 실현이 너무 나왔죠.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엄청나게 금융투자가 팔았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참, 오늘 쇼킹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지금 그 주식 뉴스를 한번 제가 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려운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 과도한 욕심이 만든 위험 TRS 터질 게 터졌다는데 이 라인 운영 자산들이 그 증권사는 사모펀드 증가에 편승하고 수수료를 늘려가고요. 운용사들은 가진 돈보다 더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이제 자신의 문제가 생기니까 증권사는 회수하게 되고 또 운용사는 환매 중지로 결국 대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로 저는 봅니다. 이 환매 중단된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이후에 펀드의 TRS 총 수익 스와프 계약을 두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RS 계약이라는 것은 증권 시장의 선물 거래처럼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고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액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외 총 수익 스왑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그 TRS 계약을 해서 일종의 수익률 욕심의 산물로다가 이제 욕심은 언제나 이 독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역시 자산 운용사들도 자기 돈 가진 거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수익률을 높이다가 결국은 예, 증권사는 이제 얻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하튼 일본의 이번에 그 도시바의 순환 출자 구조, 순환 출자가 아니라 순환 매출 구조가 결국 이거 돋지 않나. 또 레버리지 계약 또는 이제 그 이게 자회사를 통해서 또다시 또 늘려가고 똑같습니다. 이참 이게 이 펀드가 이길이 길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스왑 계약이 일어나면서 자펀드는 또 모펀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증권사는 모펀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사실은 실제로 벌렸다는 거예요. 이참 무서운 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지금 도시바가 지금 일본에서 지금 한 일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순환 매출을 올려서 도시바에서 매출한 것을 또 자회사가 또 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대출을 받고 또 은행들은 같이 맞물려 있고 지금 만약에 도시바가 터지게 되면 경기가 일본 경기가 심각하게 위기로 가듯이 지금 이 펀드도 똑같은 일을 벌린 겁니다. 모회사 펀드가 자회사 펀드라고 해서 증권사하고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이거 아유 정말 골치 아픕니다. 4천 명이나 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위기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 펀드 모르면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보냈지만 이 펀드가 엉망인 종목들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내일 제가 강의할 무료방송에서 강의할 인데 이거 뭡니까 이거 뉴스에 나와 있는 이런 사실들입니다. 정말로 모회사 펀드, 자회사 펀드까지 다 이렇게 내일 지금 이거 공포하게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서로 빌려주고 마치 순환 매출과 비슷한 구조를 모회사, 자회사 이런 상황을 벌리는 심각한 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 뭘 안다? 당하지 않는다. 그죠?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터져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내용 상황을. 그래서 지금 일본의 도시바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 매출처럼 올린 거로 해서 가짜, 그 다음에 회계 부정이 밝혀지게 되면 은행도 다 무너지고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속임 또 어떤 은행은 또 한번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증권사하고 수수료 욕심을 부리. 증권사는 수수료 욕심을 부린 거고 또이 라임 자산 운용은 또 펀드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더 욕심을 부린 거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더 많은 레버리지 쓰게 만들어 놓고 증권사는 결국 회수하면서 환매 사태가 나고 이게 지금 아마 이큰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닌가. 자, 또 하나 이제 좋은 일인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신라젠이 지금 그 작전 세력에 들어갔다는 소리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올려고 엄청나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놓고 문은상 회 사장이라는 분이 저그마치 1,000억의 주식을 팔아서 결국은 엄청나게 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하고 난리 났는데 작전 세력이 들어간 거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금융 주식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추가로 세 명의 검사를 더 추가해서 이거 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아마 얻어 터지지 않을까. 지금 보면 저 이게 개인들만 또 엄청나게 얻어 터졌잖아요. 지금 뭐요? 지금 이게 문상 대표가 지금 뭐 대표이사가 지금 뭐 주식이 뭐 5%뿐이 없습니다. 주식은 지금 7천만 주가 되는데 시가총 시장 상장 주식이 7천만 주가 넘어가는데 지금 5%가 뭡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부실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상한가 아니냐. 실제로 여기서 사갖고 간 회원들 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서 또 사가지고요. 뭐, 30만 원 간다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거 떨어지니까 뭐 1월에 간다, 3월에 간다, 5월에 간다 그랬다가 손절 그랬고 그냥 박살났습니다. 손절하는 사람은 완전히 수천만 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이다. 주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실적 잘 가던 종목이 오늘 또 에코마케팅이 21% 강력하게 떨어졌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대차 공매도를 한번 에코마케팅 볼까요? 역시 그렇습니다. 참,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사면 모르고 하면 또 내일까지도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역시 또 투자에 대해서 오늘도 제가 볼 때에는 뭐 기업이 상당히 좋은데 실적이 좋게 가다 이번 분기 실적 부진하고 조금 부진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공매도 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만 그죠?
자, 평소 거래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월 5일 날 보시죠. 오늘 공매도는 자그마치 12만 2천구백, 평소에 뭐만 주도 잘 거래가 안 되는데 12만 2천구백주를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 40억을 갖다가 들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번 실적 발표는 어떻게 됐냐? 실적 발표는 작년 실적에 약간 부진한 정도, 전분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진했고,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정도인데, 이걸 그죠? 기대치만 못 냈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업 수익률은,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은 나빴냐? 아닙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78억인데, 77억이 났던가? 그렇다면 377억, 418억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못 미쳐서 기대에 어긋났다고 그래서 이걸 공매도로 친것 같아요. 자, 한 번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 일원이, 아,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장대 연봉 나왔으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량주 장대 연봉 산다고? 에이, 그럼 아닙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공매도 쳐서. 따라서 지금은 매수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여러분이 배웠을 때,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내가 주식을 저걸 들고 갈지 말아야 될지, 그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장대 연봉 나오면 살라고 됩니다. 장대 연봉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장대 연봉 샀으니까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이때 가서 사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올라가는 걸 보고서 사도 되잖아요. 꼭 그냥 장대 연봉, 우량주 장대 연봉 샀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요. 또 이거 어떻게 돼?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제발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현금은 뭐다? 우량한 종목이다. 그거를 안다면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투자자들이 자꾸만, 이제 초보자들이 이번에 오셨는데 전부 다 이런 걸 갖다가 살라고, 오늘도 전문가님 나 살까요? 안 됩니다. 제가 막았더니, 아예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한번더 공매도 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들이 어떻게 했는지, 역시 주도주는 또 오늘도 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니까 거기에 납품하는 유진테크가 오늘 신고가를 갔죠. 자, 신고가를 또 나갔습니다. 아이고, 멋지네요. 또저 제2의 주도주 어떻게 됐어요? 삼성 SDI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안갈 거라고 갭상승으로 나가버렸죠.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여기서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은 매일 큰 수익을 못 먹습니다. 이거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릅니다. 바닥에서 멋지게 급히 올라오는 종목, 너무 멋진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상승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매수할 수 있는 여러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도 또 제약 종목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알테오젠,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 기술 수출 가서 이 작년에 11월 달에 JP 모건 컨퍼런스한테 제가 샀는 건데요. 이때인가요? 예, 작년, 재작년이군요, 벌써. 11월 달에 산 건데,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올라갔죠? 오늘 18%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수익이 벌써 얼마 났나요? 알테오젠을 벌써 이렇게, 예,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들고 가서 지금 168%가 났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그렇게 나갔고요. 오늘 또 강력하게 또 나간 게 누구예요? 종근당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삽니다. 실적 개선돼서 또 나갑니다. 역시 강력하게 상승하죠.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 아침에 더 했는데 강력하게 나가서 고마워요. 어우,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쭉 우상향하면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이 커지는데. 커지는데 왜 자릅니까?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큰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강력하게 보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자, 그러면 끝났을까요? 제가 안 끝난다고 그랬죠, 금방.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안 끝난다. 자, 좋은 종목만 간다. 50. 오늘도 반등했죠. 자, 안 끝났습니다. KM. 예? KM.
KM은 오늘 떨어졌지만 또 진원생명과학, 저는 뭐 진원생명과학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추천했나요? 역시 오공하고 KM하고 그 고려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 버는 기업들만 추천했죠. 저는 진원생명과학은 추천해 본 적도 없고요. 그거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 이런 것을 들고 갔을 때, 자, 한번 잘라 먹었습니다. 그죠? 한번 잘라 먹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번 매수 한번 해봐라. 매수 한번 또 해봐라. 그랬더니 100만 원만 사봤습니다. 예, 100만 원만 사봐 줬습니다. 그렇게 들고 알았더니 100만 원 샀습니다, 전문가님. 아유, 수익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죠. 아직. 자, 시스템 매매로다가 설정하고 갑니다. 시스템 매매 설정하고 가면 두려움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죠? 8,770원이니까 까짓거 뭐 내려오면 8,000원 갖다가 딱 시스템 설정해 놓고 가시면 여러분이 마음 놓고 들고 가도 되잖아요. 떨어지면 알아서 잘라줄 거고요. 손실 얼마 없잖아요. 그죠? 또 올라가면 안 잘리니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네. 잊지 마시고 간다. 간다. 혹시 재채기가 마이크로 들어갔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추워지다 보니까 갑자기 방송 녹화하는데도 이 재채기가 나오네요. 혹시라도 마이크 들어갔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또 저를 욕하지 마시고, 아, 지금 재채기가 나왔구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들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조금씩 아셨나요? 자,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 오늘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역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바닥에서 강하게 가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하나씩 보니까 오늘은 역시 멋지게 종근당 바이오하고 알테오전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잘 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라젠 역시 뭐냐면 허수아비 사장이라는 거죠. 왜요? 지분이 없어요. 아, 7,100만 주에 뭐 지분이 뭐 대주주가 겨우 5% 갖고 들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래갖고 또 메디프론 뭐 산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뭐 이것이 뭐 앞으로 뭐 이게 뭐 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뭐 이걸 계속 각적극적으로 지원해. 아,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지분을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이 지금 2,900, 거의 3,000만 주가 되는데, 아, 대주주 지분이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 지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이렇게 사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10% 넘고 좋은 종목은 20% 넘어가야죠. 알테오젠을 보세요. 예? 어떻게 되나요? 아, 사장님이 박순재 사장님이 20%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원들이 전부 다 주식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도 많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하고 간다면 실패 확률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죠? 바이오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최소한 기업이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 되고, 또 기술 수출 정도 하고, 물론 뭐 거기다 대고 뭐 임상에 어떻게 뭐 몇상 가고 뭐 그것이 어떻게 기술, 여러분이 알아요. 전문가가 알아요. 그것을 연구하는 회원뿐이, 연구하는 연구원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최소한도 여러분이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지, 그럼 그 기술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가 최소한 실적을 보장할 수 있는, 그죠? 믿을 수 있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이 갖고 간다면 실패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전문가가 추천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거다. 전문가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차트로만 얘기하면 백날 해봤자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사서 기술 수출하고 JP모건에 가서 기술 수출하고 나가는 기업이니까 매수했더니 수익이 지금 160% 나 있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를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은
매수해서 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배워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늘도 바이오 종목은 최소한 여러분이 분석해서 대주주 지분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기술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술을 몰라. 기술을 모르니까 기술에 대해서 투자 기술주를 투자하지 않겠다.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영리한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리한 투자라는 책은 한번 짐 크리먼가요? 아니요? 뭐죠? 예,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제대로 된 주식 투자 공부를 해서 행복 투자로 이어지고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